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 드디어 스토커즈 더 니트 컴퍼니 니트 콜라보 제품이 판매될 예정인데요. 아직 판매 전이니까 영상 봐주세요. 특별 할인 정보도 있고 제품 설명도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코디 추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콜라보는 오늘 저녁 더 니트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릴 라이브를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라이브도 많이 와주셔야 돼요. 나랑 놀자. 그러면 영상 보시고 저는 이따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커즈 더 니트 컴퍼니 콜라보 니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우선 저희 콜라보 니트는 입기 편하신 스타일 크루넥 디자인인데요. 아무래도 손에 자주 가는 콜라보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더 자주 입어보시면서 생각을 해주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욕심? 실루엣은 어깨는 살짝 드롭되고 통은 어느 정도 여유롭게 편하게 입는 니트로 밑단 너입 연출 가능한 립까지 신경 썼죠. 9게이지 이하부로 실제로 느껴지는 두께감은 5게이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 너무 두꺼워서 부해 보이지는 않되 니트하면 떠오를 포근한 정도는 느껴지는 정도의 두께감, 적당한 두께감. 좀 MSC 쳐보자면 연애 안 해도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줄 니트.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거든. 한쪽 면은 아크릴 울 혼방으로 울 특유 포슬포슬함은 느껴지되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게끔 했고 반대쪽 면이 이 니트 포인트, 극락 포인트. 텍스처감만 다르게 가져가도 다른 옷을 입는 느낌이다. 요거 맛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레이온 나일론을 사용한 션일사. 누구나 맨살에 닿아도 되거든. 그래서 사실 리버시블이지만 초초초초 예민러 분들은 요 션일산을 몸쪽으로 가게끔 해서 아, 나 그동안 니트 못 입어봤어 한을 푸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걸 노렸지. 그리고 리버시블 크루넥 니트이지만 너무 디자인 요소 없으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적당선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MSG 디자인 포인트를 넣어봤어요. 우선 담백하게 입으실 기본 니트면 쪽엔 조금 션일사가 포인트를 잡아주고 니트 초초초초 예민러 분들의 목 이질감까지 고려한 아주 쬐끔의 넥라인 션일사 포인트. 그리고 난 여러분들의 손이 추운 게 싫었어. 그걸 이렇게 막아줄 핑거홀까지. 근데 요 핑거홀 호불호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 살짝 이렇게 접어서 올려줘서 이렇게 입어주면은 뭔가 로고 같고 귀엽잖아? 요거 약간 난 좋아요. 천일사 쪽 면은 천일사만 물씬 느껴져도 좋지만 살짝의 프레피한 맛으로 밑단의 라인감을 밑단 너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손 위로 올려 해서 입어주셔도 너입 맛 내주면서 힐끔힐끔 보여지는 이 라인이 그냥 이 니트 입은 내가 기분이 좋더라. 그리고 담백한 면 쪽이 아닌 천일사 쪽으로 시접을 살려서 시접을 따라 배색 라인 은은하게 보여지게끔 했어요. 저희 콜라보 세 가지 컬러웨이로 출시되는데 버건디 퍼플 블랙은 남성분들이 가장 편하게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유니크한 컬러를 골라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게 어렵다면 입기 쉬운 블랙 컬러가 반대쪽에 굉장히 묵직하면서 우아한 귀족스러운 느낌의 버건디 퍼플 컬러를 조합해봤습니다. 아마 실물로 제품을 받아보시면 온라인상 혹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컬러감보단 묵직하고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무채색 어두칙칙한 옷장 안에 넣어줘도 함께 어두칙칙하면서 포인트 컬러가 되어준다니까. 제가 워낙에나 컬러를 좋아해서인지 요걸 입고 찍은 사진이 제일 많더라고요. 다음은 크림 오트밀 컬러. 멜란지 원사를 사용해서 따뜻해 보이는 담백하고 포근한 느낌. 겨울에 좀 화사한 느낌으로 활용할 니트 하나 있으면 코디도 밝아지고 되게 좋거든요. 코코아 마실 것 같은 댕댕미 넘치는 남친 룩으로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블랙 딥 블루 컬러웨이는 제가 좋아하는 딥하고 묵직한 블루 컬러를 깔끔하게 만들어줬고 안쪽으로는 블랙 컬러를 션일사로 사용해줬는데 블루 컬러가 슬쩍슬쩍 보이는 게 좋았고 캐주얼하게 입기 굉장히 좋습니다. 리버시블 제품인 만큼 요거 제품을 받으셨을 때에는 태기 목 뒤에 달려있을 거예요. 이거 꼭 떼고 입어야 돼? 떼기 쉽게 달아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조심스럽게 떼고 아이 이거 다니컴. 그리고 리버시블인데 양쪽 원사가 달라서 세탁기를 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 수축률이 다를 수 있어요. 니트를 오래 입는 꿀팁이 있다면 자꾸 세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너티를 활용해서라도 한 시즌 내내 입고 보관 전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깁니다. 이번 콜라보 니트 세 사이즈로 진행되는데 여성분들, 키장남 분들부터 굉장히 크신 분들까지 입을 수 있게 노력을 좀 해봤어요. 모델별 사이즈 착용만 보시면서 원하시는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 커플룩으로 많이 활용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사실
지난번 콜라보 니트를 커플로 입으신 커플을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 너무 예쁘다. Stalkers. 자, 저희 스토커즈 콜라보를 믿고 구매해주셨다면 코디까지 책임져야겠죠? 많이들 고민, 걱정하실 게 아무래도 컬러 조합일 테니 제가 다양한 바지와 매칭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아우터까지 추천드릴게요. 포인트 컬러가 되는 깔끔한 스타일의 리버시블 니트라 바지 스타일만 바꿔줘도 스타일 체인지 가능한데요. 특청은 다 잘 맞지. 특히 이 퍼플 버건디는 오묘한 컬러감 때문에 은근 힙한 룩 즐기시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크림 오트밀도 데님 워싱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 깔끔하게도 캐주얼하게도. 블루 컬러웨이도 블랙 샤디사 쪽은 활용하시기 너무 쉽고 가끔 기분 전환으로 짜잔! 겨울 시즌이니만큼 앞서 보신 룩들의 아우터 걸친 모습들도 보여드리는데요. 코트, 패딩 등 희망하시는 무드에 맞는 아우터 입어주면 돼. 샤넬사 니트라고 해서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 기본 니트 활용하시듯 편하게 코디해주세요. 다양한 블랙 아우터를 활용한 깔끔 그리고 캐주얼한 룩들도 겨울엔 아우터가 확실히 무드를 챙겨주니까요. 버건디 퍼플 컬러와 생지 인디고 데님 합이 정말 좋습니다. 톤도 잘 맞고 색감 때문에 확실히 남다른 컬러 포인트를 준 느낌? 크림 오트밀은 생지 데님을 활용한 포근한 남친 룩이지. 딥 블루 블랙은 확실히 캐주얼하면서도 힙한 무드 살려주면 예쁨. 이 룩들에도 아우터를 얹어주면 되는데 발막한 코트도 후드 패딩도 가능. 톤온톤해진 코트 룩도 예쁘고 캠핑 느낌의 패딩 조끼 룩도 취향 저격. 힙하고 캐주얼한 룩엔 패딩 입어줘야지. 겨울 패딩이 언제까지 전투용이래요. 이젠 예쁘게 입어요. 버건디 퍼플은 오묘한 톤 때문에 살짝 레트로 빈티지한 중청 데님을 활용해줘도 예쁩니다. 크림 오트밀은 중청과 매칭해주면 포근한 느낌. 딥 블루 블랙은 저라면 살짝 힙한 디테일이 있는 데님을 활용하거나 레트로한 무드 살려볼 것 같네요. 아우터를 얹어본다면 코트들도 캐주얼, 힙하게도, 깔끔하게도 시도해보시고 하나의 니트를 뒤집어서 아예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꼭 해보세요. 1타 쌍피를 맛봐야지. 편하게 패딩을 입으시더라도 니트만 뒤집어서 아예 다른 코디 가능하잖아. 포인트 컬러 있는 니트는 뭐랑 찰떡이다? 화이트 앤 크림진. 무채색이 들어가준 버건디 퍼플 포인트 컬러 너무 좋잖아. 크림 오트밀이야 톤온톤 룩 완성이고 카페 데이트 룩으로 딱. 딥 블루 블랙은 화이트 톤의 데님을 활용해서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느낌 추천드릴게요. 블랙 아우터 있으면 퍼플 버건디 코디는 끝이에요. 블랙 아우터, 블랙 슈즈 그럼 다 잘 어울려. 크림 오트밀에 크림 컬러 팬츠를 입어줬어? 그럼 브라운, 카키, 올리브 요런 톤의 아우터를 입어줄 것 같네요. 딥 블루 블랙엔 좀 더 화려한 아우터도 도전. 대표적인 면 팬츠들 색감에도 잘 어울리게 다 고려해서 만든 콜라보란 말이죠. 베이지 컬러들 두루와 퍼플이랑 진짜 예뻐요. 살짝 우아한 프레피 맛? 오트밀이야 뭐 전체적으로 깔끔하기 딱 좋죠. 안경도 악세사리, 너드남이 대세잖아. 블랙 셔닐사로 캐주얼 혹은 힙한 느낌 내는 카고 팬츠도 저는 자주 입어줄 것 같습니다. 버건디 퍼플에는 올리브 카키톤 은근 예쁘다? 캐주얼 느낌의 패딩 베스트 코디. 크림은 올리브톤 면 팬츠랑 입어주면 무슨 느낌? 캠핑 느낌. 워낙 클래식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평소 입으시는 올리브 팬츠 룩에 찰떡. 차콜 네이비 컬러 면 팬츠도 활용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조합이 있다면 우선 버건디 퍼플 컬러는 차콜. 블랙도 좋지만 묵직한 차콜이랑 궁합팬은 나이스해. 크림 오트밀은 네이비랑 궁합이 더 좋고요. 딥 블루 블랙도 샤넬사 쪽으로 해줘서 차콜 팬츠 입어주면 니트 진짜 극락이라니까. 니트만 보였으면 좋겠다. 슬랙스들도 다양하게 콜라보 니트와 매칭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버건디 퍼플 톤은 차콜 블랙 슬랙스라면 깔끔하지만 묵직한 컬러 포인트 뽐내시기 좋을 거예요. 크림 오트밀은 개인적으로 톤온톤인 브라운 슬랙스 혹은 먹먹한 차콜 정도? 딥 블루 블랙은 블랙 슬랙스랑 매칭해줬을 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기본템 니트라고 생각해주시고 갖고 계신 블랙 코트 얹어주시고 톤온톤? 우리 자주 했었잖아요. 브라운 베이지 크림 톤온톤 가능이지. 딥 블루 블랙도 블랙 사이드는 너무 튀지 않게 코디 가능. 원하시는 무드에 맞춰 뒤집어 입어주세요. 자, 그리고 엔딩은 버건디 퍼플.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좋아해주시고 반응이 참 좋은데요. 저는 카멜 컬러 코트랑 매칭했을 때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브라운 계열 슬랙스는 저는 무조건 강추할게요. 컬러 조합 너무 예뻐.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마지막 스토커즈 콜라보는 더 니트 컴퍼니와 함께했는데요. 저는 항상 콜라보가 좀 재밌습니다. 제가 입고 싶었던 아이템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께서 함께 입고 좋다 표현해주시고 길 가다 마주치면 저 진짜 달려들어요. 이 영상으로 일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좀 이따 있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세세하게 사이즈 고민, 컬러 고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판매는 7시 30분, 라이브는 7시부터. 라이브 참여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라이브 많이 와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따 저녁 7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너 자꾸 만지게 돼. 이거 자꾸 만지게 돼.